요즘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핍박시대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겨라 입니다. 이겨라. 너희들이 핍박을 겪을 때에 그것을 이겨라. 우리 하나님께서 응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계시록에서 보면 그 4장 5장에서 하늘 보좌의 광경이 특별히 나옵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함께 계시는 그 보좌의 모습이 나오죠.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라 이겨라. 내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일어나는 일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못 막을 것도 하나도 없다. 나는 다 막을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이 어려움을 통과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을 통과할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라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시대가 핍박시대였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핍박시대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말씀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이기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도래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이 코로나도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도 뭐 물론 세상의 제약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어요.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은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너무 싫어하지 말고 그렇다고 코로나가 계속 있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마시고 아무리 와도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어떤 환경이 도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우리는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지금 뭐 이제 집합금지도 당하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핍박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죠. 이 정도쯤이야 뭐 사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북한이 당하는 그 정말 핍박에 비하면 우리는 뭐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지금 중국도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참 우리는 그래도 정말 복된 그런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나라 정부도 교회를 또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치를 하면 우리나라가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복이 와요. 교회를 핍박하면 그 사회에는 어려움이 와요. 그것이 뭐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북한 사회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나서 북한은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비료를 갖다 줬는데도 홍수가 나가서 다 썰어버리고 그냥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안 돼요. 북한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중국도 핍박을 하고 중국도 지금 굉장히 또 어려워요. 중국이 지금 공산당들 가운데서도 이제 막 탈퇴하고 난리래요.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핍박하면 어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 교회를 잘 도와주는 그런 정치인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성소수자 넣으려고 하는 거 다 알지요. 뭐 이미 차별금지 될 만한 건 다 되어 있어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굳이 넣으려고 하는 게 이유가 성소수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거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길로 우리나라가 가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는 복된 길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쨌든 이 세상에서 핍박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핍박을 통과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핍박에 올 이럴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맞이하며 그것을 나가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겨라, 이겨라, 그거요, 이겨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격려해 주신 거, 이겨라, 이겨라. 그리고 이기면 딱 박수 치며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핍박을 이기는 것, 그게 중요해요. 일어서라, 일어서라, 애들 보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일어서라, 일어서라 하고 부모가 자식들이 일어서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뭐 이런 거 못 일으켜 주겠어요. 다 일으켜 줄 수 있고 억구고도 갈 수 있지만은 일어서라, 일어서라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서면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그냥 아무 어려움 없게 다 만들 수 있지만은 그보다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그걸 탁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보시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딱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긴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 어려운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 바로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순교를 당했죠, 사실은. 순교를 당했는데 성경은 이긴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겼다.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이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것, 굴복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이긴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한 것이 이긴 것이에요. 대적하는 사람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맞서 인간적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한 것이 이긴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승리한 이들이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광경, 주님과 함께 14만 4천이 하늘에 있는 광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란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14만 4천은 특별히 찬양을 드리는데 1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14만 4천은 특별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이들밖에는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순교당한 이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찬양할 때 이 14만 4천처럼 우리가 찬양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마음에서 찬양을 하느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이 마음의 상태는 모두가 모든 성도에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생명을 주님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찬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찬양의 자리에 이런 찬양은 강제로 시켜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도 안 아끼고 다 주고 싶은 마음,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녀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있잖아요. 그 마음은 진짜 뭐 그 참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해 주셨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만 4천은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런 마음의 상태는 이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을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 말씀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멘. 예, 거기까지만. 또 다음 구절은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결혼 생활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자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에 짝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유혹을 해서 죄짓게 해도 아무리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죄악에 타협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또 세상에 두 가지, 마귀가 사용하는 두 가지, 달콤한 유혹으로 그렇게 유혹하는 것, 돈이나 여자로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것, 세상에 사람들 넘어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넘어뜨릴 때도 다 그런 거 사용해요. 우리 사촌 그 남편 한 분은 대령으로 이제 지금 예편 이제 곧 제대하는데 장군이 될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별을 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미인계에 걸려들었어요. 그 상대방 자기들이 돼야 될 사람들이 미인계를 써가지고 여자를 들려보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넘어가지요 사람들. 뭐 웬만한 작정하고 덤벼들면요 잘 넘어갑니다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세상의 유혹, 돈이나 여자나 뭐 어떤 달콤한 유혹으로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핍박입니다. 딱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 죽인다. 압박하는 거예요. 너 직장 잘라낸다.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과 압박과 유혹, 이 두 가지를 마귀가 사용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자로 말미암아 자기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14만 4천처럼 주님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이 14만 4천이 아니에요. 선택되고 선택된 특별한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란 게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거기다 천을 곱한 거예요. 선택받고 선택받은, 선택받고 특별히 선택받은 수많은 사람의 숫자, 이게 14만 4천이에요.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자로 잡아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우리도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순교자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겨요. 왜냐하면 핍박시대니까 이렇게 순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귀함을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우리 계시록 14장 거기 앞에 보면, 뒤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리고 24만 4천은 특징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끄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이 가자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14만 4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가자 하면 어디든지 따라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것 같아요? 주님이 가자, 북한에 가자, 아멘. 저 섬으로 가자, 아멘.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프리카로 가자, 아멘. 주님이 가자 하면 어디든지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예,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베드로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은 늙어서는 네가 네 팔을 벌리리니 이것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내가 나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박히겠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도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셔요. 얼마나 주님이 자상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너는 늙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2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죽자, 너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자,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 같이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되고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다가 내가 목숨까지도 다 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다가 기꺼이 네 목숨까지도 그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다 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너 목숨까지도 기꺼이 다 주는 길로 너도 가면 좋겠다, 그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제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예, 우리 아이들 중에서 욕하는 아이들 이야기 제가 이제 몇 번 했죠. 욕하는 아이들 중에서 욕을 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 제가 욕을 20번 하는 걸 내가 봤대요. 오늘 20번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참 잘했다. 너 전에 50번 욕하다가 이제 20번밖에 안 했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냐 그랬어요. 50번 하다가 20번 욕하면요 굉장히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잖아요. 너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네가 욕할 때마다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욕은 버릇이 됐으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나오는데 주님이 너 안에 계시니까 이제 욕을 이기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진짜 욕을 버리려고 노력을 좀 해요. 근데 제가 계속 만나야 되는데, 부지런히 만나가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무리 욕을 많은 아이도, 많이 하던 아이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그냥 받아줘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구원받는 거, 베드로 처음 보고,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 볼 때도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의미가 틀려요. 처음에 나를 따르라는 건 나를 이제 믿으라 이거예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건 나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놔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가서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14만 4천은 이 자리에 가는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믿음까지 가려면 좀 걸리겠죠. 도전합시다. 우리 신민교회에서는 많이 나와야죠. 우리가 도전합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따르라, 나를 따르라.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그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처음 익은 열매라.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도 보면 이렇게 처음 이렇게 열매가 잘 익는 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 농사 짓고 계시는데 열매가 잘 익었는데, 처음 익은 열매, 정말 하나님이 원한 그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그렇게 익은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처음 익은 열매.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키워내시고 너무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14만 4천 이 승리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좋지요. 구원만 받아도 감사하죠. 구원만 받아도 감사한데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 받은 것처럼 그런 구원도 있다 그러잖아요. 롯처럼 그렇게 겨우 구원만 받아도 감사하지요. 천국만 들어간다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런 14만 4천의 이 승리의 자리에 들어간다면은 더 영광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몇 절을 뛰어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 여기 제자들이 그러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내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는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 다스리는 자리에 모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겨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은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 동안 조금 더 편하게 뭐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예, 그리고 그런 영원한 세계에서 상을 안 주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하지요. 주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진실된 분, 진실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를 향해서 전진하셔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도전하시고 전진하세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19장 2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걸, 집을 버린다, 돈을 버리는 거예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자식까지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앞서는 거예요. 전토, 땅, 돈이죠. 다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막아설 수는 없다.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일, 성도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세우는 일, 그 일을 나는 1번에 두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나는 그것을 최고로 두겠다. 내 자신을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 다른 영혼을 세우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다. 코로나가 오다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핑계대고 주춤주춤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 그 12절에도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몇 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커서요, 나무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됐어요. 적어도 15살 이상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한 40년 이상 된 때예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너 고향물 떠나라가 아니에요. 네 독자를 바치라 이거예요.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이게 굉장한 숙제예요. 이삭은 자기의 생명처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자식을 바치라 이거예요. 자식을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궁시렁궁시렁 하겠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궁시렁궁시렁 좀 했을 것 같아. 줄 때는 언제고 그렇게 힘들게 주워놓고 또 왜 바치라고 하느냐고 하나님.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생각하고 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낳을 수 없는데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 아이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도 있을 거야.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렇게 생각 히브리서에도 보면 11장에 보면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맞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럼 내가 순종하지 뭐. 그리고는 이삭을 데리고 딱 잡으려고 하죠. 그럴 때 하시는 말이에요. 손대지 마. 그래.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네가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섬긴다는 거예요.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인지를 말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내 삶에서 그런 분인 것을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네가 정말로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존재임을 네가 이제 아는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합격점을 주는 거예요. 이제야 40년 만에 예수 믿고 40년 만에 아브라함이 합격점을 얻었어요. 진짜 믿음에 도달한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거기에 도달한 거예요. 이 합격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합격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합격점. 하나님이 합격. 아, 이제 됐다. 너는 이제 확실히 나를 믿는구나. 이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이들은 어디든지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주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뭔가 더 좋은 게 있어. 상이 있어. 선물이 있어.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도 주님이 내 속에 마음에 주시면 그러면 분명히 뭔가 좋은 일이 있어.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런 자리에 들어있는 사람들, 이 믿음의 합격점이 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표본이에요. 표본. 아브라함을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중에 뭐 얼마나 헛짓 많이 했어요. 하가를 취하기도 하고 그냥 거짓말도 치고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자리까지 갔어요. 이 자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욕을 막 수분 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20번 했다가 19번 했다가 15번 했다가 이렇게 욕을 점점 더 버리게 만들어 갔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거기에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 승리자들,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승리의 비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의 비결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이제는 겁날 거 없다. 우리 주님이 다 끝장내신 것이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죽음으로 위협해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하자 마음을 딱 주시면 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뭐든지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딱 하면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음성이 계속 들려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안 가지면 난 세상의 욕심을 더 많이 채려 세상적으로 좀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살아야지 이 마음만 꽉 차 있으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들려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겠다.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통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어져서 예 나는 이제는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계속 음성이 들려온다니까.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 다 들려와요 음성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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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가 보면 어느새 세상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왔다 갔다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이겨버리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계속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하는 자리에 가기까지 초창기의 믿음은 어떠냐. 초창기의 믿음은 우리는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에 애들이 기다가 이제 그럴 때 바로 일어나가지고 발발발 걷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발발발 걷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고 하다가 또 주저앉았다. 그러려고 주저앉았다가 그건 몇 번 반복했다가 몇 번이 아니죠. 수백 번 반복했다가 그 다음에 걷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도 잘하려고 했다가 또 넘어갔다. 잘하려고 했다가 또 넘어갔다. 계속 그거 반복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쓰러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이 찬양을 부르시면 돼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안전합니다. 아, 이렇게 구걸 못 잡겠어요.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은 안전하십니다. 그런 찬양인데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겨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릴 때 뭐 걷고 뛰고 이게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힘겨운 거요. 일어서는 게 힘든 거요. 예,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요걸 20분 해도 나쁜 게 아니에요. 안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요걸 20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질을 20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참으시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 아무리 죄가 많은 나라도 내가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수님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내가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왔으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뭐냐? 우리가 쓰러질 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강하다. 우린 쓰러지는데 약하여서 쓰러지는데 주님 그래요. 너는 강하다. 너는 큰 용사다. 기도원 보고 그러자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힘을 내라.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숨어가지고 기도원이. 그런데 너는 큰 용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셔도 주님 그래요. 너희들은 큰 용사다. 너희들은 이대한 일을 할 사람들이다.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놀라운 사람들이다.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로 강해져요.
진짜로 강해지고 죄를 뿌리치게 돼요. 죄를 이기게 돼요. 성질을 계속 내던 사람이 나중에는 성질을 안 내게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에도 성질을 팍 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목사도 성질 냈으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질 내는 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박순자 이사님께 그럴 수 있죠? 성질 좀 내보셨나요? 요 근래에? 네, 그랬어요. 괜찮아요. 걱정 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세요. 순자야, 오늘 성질 냈냐?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 아, 그러나 계속 하지는 말고 성질 냈으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상대방한테도 미안한 표시도 하고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계속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결국은 이 높은 자리까지 이끄시려고 해요. 마지막에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강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본래 우리는 구원 받을 수도 없는 존재고 죄에 대해서 무력한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죄에게 판판이 지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죽음을 겁낸 사람일까요? 안 겁낸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전에는 그 고전에 난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붙잡혀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불 피우고 있고 야 너 같은 편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아니야 어떤 연약한 여인이 와서 그러는데 너 같은 편이잖아. 아니라니까. 죽어도 아니라는 거야. 죽어도 맹세하며 하늘의 맹세코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죽을까봐. 죽음을 그렇게 겁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나나 똑같지요. 뭐 지난해나 한번 해봅시다. 지난해나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갔어요. 베드로가 잘나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뭐 베드로뿐만 아니죠. 다 아브라함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아브라함도 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도 뭐 아유 박은순 잘못도 아니에요. 다윗에 비하면 안 그래요? 다윗이 훨씬 나쁜 놈이죠. 다윗은 뭐 살인에다가 진짜로 아주 뭐 진짜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얼마나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회개시키시고 어쨌든 변화시켜서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뭐냐? 우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안전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계속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주시고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안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계속 말씀, 줌으로 또 말씀을 나누자 하면 아멘 하고 줌에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도 또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안 들으시는데 그래서 시간이 잘 안 되는가 싶어서 금요일 날 오후 2시하고 오후 9시 드라마 끝나고 오후 9시 하려고요. 그래서 2시 9시 두 번 하려고요. 그래서 시간을 자꾸 많이 만들 테니까 어쨌든 자꾸 하시고 모임을 하시고 그리고 구역 예배 이런 것도 지금 뭐 차단시키고 있는데 지금 적어도 이제 좀 우리도 보조를 맞춰서 숫자를 좀 적게 한 적어도 3명 정도 한 구역에서도 한 3명 정도씩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위험하니까 적게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모이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훈련, 나를 주님께 드려서 예배자로서 사는 거죠. 이 몸을 주님께 오늘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자라는 거죠. 한 번만에 믿음이 팍 자란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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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서 나중에는 정말 주님처럼 나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은 승리자들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정말 그들은 특별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음을 우리가 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키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정말 승리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59장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인도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